강경읍내를 걷다 보면 초창기 선교 역사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빨간 지붕과 높은 첨탑, 새하얀 벽이 인상적인 강경 성지성당.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 예쁜 성당인데요. 파란 하늘과 빨간 지붕. 단정한 건물과 가을이 잘 어울리는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의 외형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네. 그냥 딱 성당에 들어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저도 모르게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그런 도심에 있는 그 성당에 가다 보면은 이런 류의 그런 그 건축 구조물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그 건축하셨던 보드뱅 신부님이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신부님이셨고 이제 그 공간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치형 구조 지금 보시면 배를 이렇게 뒤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네. 구조로 그 하면서 공간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저도 이제 이 성전에서 미사를 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하게 되면 왠지 좀 현대식 건물에 좀 낯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더 엄숙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준공이 1961년도에 그 준공이 됐으니까 한 60년 좀 넘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에 건물 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강경 지역은 그 이제 하굿둑이 막히기 전까지는 하루에 두 번씩 그 조수 간만이 발생을 하던 밀물과 썬물이 발생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 성전 밑바닥은 그 옛날에는 그 갯벌 지역이었던 곳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일을 박는 파일 공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침저선 형태의 그 바닥이 펀펀한 그런 배 모양의 그 기초를 갯벌에 띄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배 밑에 기초에 배가 한 척 있고 천정에 배가 한 척이 있어요. 하하. 그런 그 독특한 구조입니다. 네. 알록달록 색색 단정한 분위기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강경 성지성당. 건축학도 출신의 보드뱅 신부가 설계해 아치돔 모양의 천장이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 구조 형식을 벗어나 시대를 앞선 독특한 내부 양식이 돋보이고 건축사적, 종교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가치는 건물 그 자체보다도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내륙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덕분에 조선의 첫 사목 장소로 강경이 선택된 것이죠. 김대건 신부와 강경의 인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신부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는데요. 네. 강경과 김대건 신부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과 강경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1845년도 8월에 사제석금을 받으시고 9월 30일 상향을 출발하십니다. 네. 목표는 서울 오기 위해서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태풍권에 들어 있었던 위치였었고 그렇게 해서 표류하다 보니까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표류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배를 수리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 양이들에 대한 그 배척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마침 또 프랑스 그 전함이 우리 근해에 시위하는 항해를 함으로써 더욱 강화됐죠. 검문검색이. 그러다 보니까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강경항으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용수리를 출발해서 강경포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45년 10월 10일 날 강경포 인근인 황산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마카오로 유학하여 신학 교육을 받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임명된 김대건 신부. 목숨을 건 항해 끝에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전교 활동을 위해 내륙 깊숙한 곳 강경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 열성적인 전교 활동과 경건하고 당당한 신앙 자세.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절,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이후에도 천주교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엔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네요. 성당 내부에 이렇게 배가 있다는 게 참 독특해요. 네, 그렇죠. 이 배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폐렴 주교님이랑 다불려 신부님이랑 11분의 교우와 같이 목숨을 걸고 그 타고 왔던 그런 나파이로입니다. 나파이로라는 말이 우리 그 수호성인 3대 그 수호성인 중에 한 분인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그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 강경까지 이 배를 타고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시려고 했던 그런 배입니다. 아니, 이 작은 배가 바다를 항해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배를 타고 그 신부님을 메시고 오자고 하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만큼 작은 배고요. 네. 이 배는 원해 먼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죠. 가까운 근해라든가 그 강을 그 운행하던 그런 배인데 길이가 한 10m, 폭이 한 3m 정도의 그런 작은 배인데 이런 배를 그 가지고 김대건 신부님께서 나머지 교우들과 같이 외국인 신부님들을 메시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했다고 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부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유, 가서 한번. 네, 네. 목숨을 건 항해를 함께한 라파에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2021년에 복원했는데요. 김대건 신부 일행에 험난했던 조선 입국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작은 목선. 가마니를 이은 돛부터 나무 못을 사용한 흔적까지. 김대건 신부가 배를 산 장소와 시기, 목격자 증언 등의 기록에 따라 세밀히 고증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는 배였는데 아. 이제 여기 이제 그 체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새로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겁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이거 두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야 이거 엄청 좁네. 어휴. 공간이. 어휴. 아니 들어와 보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갔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기적인데요. 이거. 그렇죠. 더더구나 이게 이제 객실인데요. 네. 뭐 객실이 규모가 제가 생각하는 데 뭐 한 평 정도? 아이고야. 그 정도 되는 곳에 이 배에 승선했던 인원이 신부님들 세 분하고. 일반 교우들 11분, 14명이 타고 왔던 배니까 아마 여기 다 둘러 그냥 눕지는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될 그만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항해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상해에서 그 1845년 9월 30일에 출발을 해서 강경에 그해 10월 12일 도착을 했으니까 한 40일. 와, 어우, 겁나네, 갑자기. 김대건 신부의 목숨을 건 항해와 처음으로 사목 활동을 펼친 강경. 강경에 남겨진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곳에 내리는 햇살이 어쩐지 더욱 눈부시게 느껴집니다.